긁지 않은 복권들 모두 모여! 대신 긁어드립니다. 누가? 제가요. 어디서? 이 올리브영에서 누구를? 바로 여러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하는 남자 레오제이입니다. 저번 1화 여러분들 보셨죠? 악역만 하는 배우분을 긁어드렸더니 재벌 3세가 딱!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긁지 않은 복권이 있을지 여러분들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댓글 반응이 너무너무 뜨거웠는데 아니 누가 긁었어? 누가? 제가요? 근데 이번에는 250분이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한 분,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오신 분을 제가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귀엽고 청순하신 분이 오셨는데요. 너무 반가워요. 이번에 250대1의 경쟁률 뚫고 오셨어요. 네. 이번에 잠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온 25살 프리랜서 디자이너. 부산에서 오신 거예요? 네. 어디서 주무셨어요? 지금 캡슐 호텔에서. 캡슐! 올리브야. 먼 곳에서 오셨는데 네. 고민이 뭘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못생겼다는 말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아니 왜? 난 너무 귀여운데. 너무 매력있고 옆에서 같이 있는데 너무 청순하고 귀엽고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아져요 진짜로. 저도 이렇게 뭐 예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못생겼다는 얼굴은 아니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그런 말을 많이 들으니까 제가 이게 자존감이 있어도 이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네. 친구 아니야? 오랜만에 만난 친구 부모님이 너는 오랜만에 만났는데 성형을 안 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너희 부모님은 예쁘고 잘생겼는데 왜 너를 안 닮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안 되겠어요. 안 되겠고 오늘 그냥 오늘 제대로 긁자. 너무 화가 나요. 그분들에게 진짜 제대로 오늘 보여드리는 날이에요. 오늘 제대로 긁고 먼저 어떤 메이크업을 좀 해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말한 사람들에게 그 말을 환불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환불 메이크업? 환불 메이크업! 내가 그 말도 환불해줄게. 거기 내가 이자까지 쳐서 이제 오늘 예쁘게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우리 혜빈님한테 어울릴만한 제품을 제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여기 올리브영에서. 자, 쇼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혜빈님이 아이홀이 조금 도톰한 편이세요. 그래서 붉은 섀도우나 글리터리한 걸 좀 많이 피하고 이렇게 음영 위주로 좀 골라볼 건데 뉴트럴한 브라운 톤이에요. 좀 적당한 뉴트럴한 컬러에 음영 매트 섀도우 이렇게 4구로 되어 있어서 이거 한번 골라보고요. 이번에 베이스로 쓸만한 섀도우들 이거 유명한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은은하면서도 음영은 또 음영대로 넣어주는 토스트 컬러 마비 브라운. 토프는 또 그 2차 음영으로 넣기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넣어줄게요. 이게 참 이 섀도우들이 뭐랄까 베이스 섀도우로 썼을 때 너무 고급스러워. 고급지다는 거죠. 제가 너무 사랑하는 러브 하이라이터. 진짜 뭐랄까 발색부터 시작해서 지속력 그냥 그 효과가 하이라이팅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걸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한번 시작해볼게요. 우리 혜빈님이 피부가 좀 건조하셔서 정샘물에서 나오는 수분 베이스를 먼저 발라줄 거예요. 파운데이션을 이제 바로 올리는 것보다 수분 베이스를 올려서 붓결을 좀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시작을 할게요. 얇게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발라줄게요. 너무 밀리지 않게.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9시? 9시?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 이거 우리 올리브영이 캡슐 호텔에 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속상해 정말. 우리 이제 파운데이션으로 바로 넘어갈 겁니다. 밀착 파운데이션. 오늘 색조를 많이 올릴 거기 때문에 베이스 작업을 일단 먼저 많이 안 할 거예요. 파운데이션은 진짜 얇게 이걸로 끝장내려는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이제 진짜 베이스. 전 이 브러쉬도 되게 좋아하고 필리밀리 건데 도톰해서 지금 자국 하나도 안 남잖아요. 네, 그리고 너무 부드러워요. 그죠? 나중에 톡톡톡톡 두드려주면 이거는 약간 퍼프 기능도 해요. 눈썹을 한번 해볼게요. 눈썹 좀 문신하셨네? 네, 여기 있어요. 길이만 좀 조정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메이크업하고 어디 가고 싶어요? 그 친구 부모님한테 안 갈 거야. 환불하러 왔거든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정리 한쪽이고 안 한쪽인데 안 한쪽은 지금 이렇게 눈썹이 내려가 있잖아요. 좀 처져 보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딱 정리만 해줘도 여기 이제 섀도우할 공간이 많이 생긴 거야. 근데 눈사람 그려볼게요. 그럼 좀 약간 걸크러쉬한 느낌을 위해서 너무 청순한 느낌의 일자 눈썹보다는 둥근 아치형 눈썹으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 아이브로우도 평상시 쓰기 너무 좋아요. 지금 한올한올 넣고 있거든요, 이렇게. 엄청 얇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안 칠하고 그냥 속에 빈 부분만 이렇게 교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모양 바꿔도 안 어색해.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컨실러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컨실러는 이렇게 하이라이팅 할 수 있는 컬러랑 쉐딩 할 수 있는 컬러를 가지고 왔어요. 컨실러 한 번도 안 써봤어. 컨실러는 이렇게 브러쉬를 꼭 활용하세요. 잘못하면 너무 두꺼워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볼륨을 좀 넣어줄 부분에 촉촉한 컨실러로 밝은 부분을 넣어줄게요. 쉐딩도 좀 넣어줄게요. 박소담 씨도 느낌 그런 약간 닮았던 소리 안 들어요? 눈상이면 다 닮았다고 하던데 찌빈?
박지빈? 옛날에는 제가 아들인 줄 알았대요. 어머니가? 할머니가? 할머니. 아니 산부인과에서 아들이라고 했는데 딸이어가지고 아이고 섭섭해 이러면서 의사한테. 이런 크림 컨실러로 틀을 잡아주면 진짜 얼굴의 분위기가 확 살아요. 자, 그다음 이제 아이섀도우 넘어갈 건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섀도우들이에요. 혹시 아세요? 바비 브라운. 바비 브라운. 오늘 올리브영에서 이거 다 선물로 드린대요. 너무 좋아. 캡슐 호텔 누나 훌렁훌렁한 요거 있죠? 이게 후뚜루마뚜루 브러쉬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런 거. 너무 어려워요. 후뚜루마뚜루, 후뚜루마뚜루, 후뚜루마뚜루. 후뚜루마뚜루. 오케이, 잘했어요. 퍼프 컬러가 되게 만만한 컬러예요. 쿨톤이든 이제 웜톤이든 가리지 않고 음영 넣어줄 때 되게 좋은 섀도우더라고요. 오늘 센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진한 컬러 먼저 얻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나랑 어울리는 스킨톤 베이스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점차 색을 올리는 건데 어두운 컬러를 많이 올리게 되면 탁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킨톤에 맞는 음영 컬러를 좀 예쁘게 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 포인트로만 넣어줄 거예요. 내 눈 모양에 맞게. 그리고 제가 아까 섀도우 고를 때 붉은기를 조금 많이 뺐어요. 너무 붉은 컬러 바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눈두덩이 부어 보여요. 맞아요. 또 글리터리한 걸 또 많이 바르면 더 이제 직진하는 느낌이 들어서 더 부어 보일 수가 있어서 오늘 조금 뉴트럴하거나 좀 웜한 컬러들로 제가 가져왔어요. 언더 부분에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삼각존 부분부터 시작해서 남은 잔량을 앞으로 끌어와주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토프 컬러 2차 음영을 넣어줄 건데요. 너무 넓지 않게 이 점막 부분에만 가로로 가로로 쓸어줄게요. 영상을 보시다가 지원하신 거예요? 네. 근데 그냥 메이크업이었으면 안 왔을 거예요. 그럼요? 레오제인입니다. 조금 더 짙은 음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폴리카 올리카. 그러니까 뉴트럴한 컬러들이에요. 이 컬러들을 우리 아까 발랐던 섀도우랑 같이 이제 레이어링을 하면서 요 이제 마지막 포인트 컬러를 특히 이런 부분 있죠. 눈 위 삼각존 여기 부분이랑 눈 아래 삼각존 여기 부분을 이제 음영을 주는 거예요. 여기 부분을 섀도우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처음 해봐요.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중요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이제 렌즈 한번 끼고 와볼까요? 네. 확실히 렌즈를 끼니까 더 메이크업도 잘 보여. 이제 라이너를 그릴 건데요. 라이너는 과감하게 블랙으로 들어갈게요. 음영 섀도우를 많이 썼을 때 너무 선지지 않는 느낌으로 연출하기 위해서 젤 라이너를 쓸게요. 팔레트는 내 손톱. 꿀팁이다. 네. 완벽하게 안 그려도 되고 일단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또 섀도우로 풀어줄 거예요. 저렇게 눈물이 많으신 분을 해드릴 때는 이렇게 라인으로 먼저 그려드린 다음에 투명 파우더 처리를 해드려야 돼요. 지금 색깔이 옅어져도 괜찮거든요. 여기 위에다가 한 번 더 덧칠할 거예요. 얄쌍하게 쇼. 오. 아이 메이크업 했고 속눈썹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 떠볼까요? 오. 너무 예쁘다. 아니 엄청 티날 줄 알았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약간. 당연하지. 여기 올리브영 레오제인 그거들입니다. 와우. 자, 이제 마무리로 지금 요 펄 골드 펄을 감을 때마다 살짝 보일 수 있도록 이쪽 부분에다 살짝 얹어줄게요. 언더 부분에도 살짝. 자, 이제 이거는 하이라이팅 제가 너무 좋아하는 투페이스트 건데 요 하트 모양으로 코끝에 진주 콕 그리고 입술 산에도 발라서 하이라이팅. 턱 끝에 한번 또 발라서 하이라이팅. 그리고 이마가 좀 너무 예뻐서 이런 것도 조금 강조해주는 것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눈 앞머리 부분에 살짝 하이라이팅 이렇게. 이런 눈이 더 트여 보이거든요. 대망의 립! 립은 우리 좀 촉촉한 립을 발라볼 거예요. 촉촉한 립으로 발라드릴 건데요. 이런 톤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런 약간 레이어드가 많이 되어 있는 브러쉬를 쓰면은 입술을 되게 자연스럽게 연출하기 좋아요. 입술도 너무 예쁘시다. 여기에다가 약간 벨벳 색깔 한번 얹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우리 그러면은 조금 더 완벽하게 헤어랑 스타일링까지 하고 나타나 볼게요. 자, 오늘도 출연자분을 긁어봤는데요. 과연 그녀는 당첨된 복권이었을까요?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나서도 너무 드라마틱하게 변신을 하셔서 그녀는 당첨된 복권이었습니다.
오늘 메이크업 해본 소감 어때요? 잘 될까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너무 잘 됐고 자연스럽게 예쁘게 잘 돼가지고 기분이 좋고 레오제잉님이랑 이제 올리브영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제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메이크업의 힘, 그 파워 오브 메이크업 진짜 본연이 가진 아름다움을 충분히 끌어내줄 수 있는 게 저는 메이크업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혜빈님도 메이크업을 이렇게 했을 때 혜빈님만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좀 앞으로 메이크업을 좀 해볼 생각이 있어요? 너무 해보고 싶어졌어요. 아 그래요? 뭔가 원래는 이제 귀찮고 이랬는데 이 정도면은 해볼 것 같다. 그죠. 우리 올리브영이 그래서 우리 혜빈님한테 오늘 했던 메이크업 제품들 싹 다 선물로 드립니다. 와.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글자는 복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내가 너무 똥손이라면 또 주변에 추천해주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과감하게 이 대신 긁어드립니다. 지원해주세요. 여러분도 당첨된 복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지원하세요. 지원하세요.